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팬팀 싱어 사레전드 오디션 기훈, 더 킬롤리 WBC 속승조로운 출발. 지난 10일 첫 방송된 JTBC 팬텀 싱어 4, 기획 김형중 김희정, 연출 전수경, 가 첫 방송부터 레전드 무대를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3년 만에 돌아온 팬텀 싱어 4는 7년간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역대급 시즌답게 월드 클래스 카운터 테너, 대한민국 최초의 콘트랄토, 팬텀 키즈, 국악계의 라이징 스타 등 다양한 스펙의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해 무대를 압도했다. 한층 높아진 룰, 과심사 기준을 뒤엎는 괴물, 실력자들의 무대는 다시 시작된 거의 킬로스노퍼 열풍을 기대케 했다. 1회 시청률은 전국 2.9%, 수도권 2.7%로 호평속 기분 좋을 출발을 알렸다. 닐슨 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화제작 더 글로리, 파트 2, WBC 한일전 속에도 선방을 했다. 팬텀 싱어, 7년 역사를 함께한 팬텀 먹 전현무의 시그니처 멘트로 막을 올린 프로듀서 오디션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이번 시즌에서는 프로듀서 오디션부터 새로운 룰이 적용된다. 프로듀서 6인 모두의 합격을 받아야 본선 라운드로 직행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가 도입된 것. 만장일치를 받지 못하면 오디션이 끝난 뒤 프로듀서 회의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팽팽한 긴장감 속 팬텀 싱어의 기준이 되겠다 라는 패기를 선보인 첫 번째 조가 무대에 올랐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월드 클래스 카운터 테너 이동규와 대한민국 최초의 콘트랄토 카운터 테너의 한 성부로 여성 성부 알토와 같은 음역대 오스틴 김의 아름다운 맞대결이었다. 첫 등장부터 모두를 놀라게 한 이동규는 인터내셔널 커리어를 가진 톱클래스 성악가다. 새로운 음악적 도전,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기에 팬텀 싱어 4 소식을 듣고 설렘을 느꼈다. 고심 끝에 도전하게 됐다 라는 그는 월드 클래스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오디션 현장을 단순해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차원이 다른 무대 프로듀서들 역시 극찬을 쏟아냈다. 김정원은 완성도 있는 무대의 기쁨은 다르다. 프로페셔널한 완성품이 주는 즐거움이 아주 컸다 라고 찬사를 보냈고 김문정은 감히 어떻게 심사평이라 할 수 있겠나. 귀한 분들의 소리를 라이브로 듣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 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이동규의 완성도 높은 무대에 이어 콘트랄토, 카운터 테너 오스틴 김의 존재감도 막강했다. 콘트랄토라는 생소한 성부를 무대로 증명하겠다는 오스틴 김의 자신감은 남달랐다. 그는 소름 돋는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콘트랄토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냈다. 무대가 끝난 후 오스틴 김은 이동규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며 같은 무대에 선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다 라고 전해 감동을 더했다. 손혜수 프로듀서는 두 카운터 테너의 색깔이 분명한 만큼 블렌딩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는 심사평으로 다음 무대를 기대케 했다. 마이너스 7년차 경력직 팬텀 먹 전현무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릭터 확실한 바리톤도 등장했다. 아버지는 테너, 어머니는 소프라노, 남동생은 바리톤 등 뼛속까지 성악수저, 인근은 위트 넘치는 센스의 실력까지 겸비한 활약으로 전현무의 원픽을 받았다. 윤종신 역시 이승민의 자기 표현력을 높이 평가했고 김정원은 연기가 과하면 거부감을 주는데 음악과 잘 어우러져서 거부감이 없었다. 수준 높은 뮤지션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문정 역시 팬텀 싱어에서 만나고 싶은 참가자다 라며 박수를 보냈다. 손혜수는 너무 좋은 소리를 갖고 있다. 유연하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가자인 것 같다 라면서 이번 시즌 첫 브라보를 보냈다. 지난 7년의 팬텀 싱어 역사 속에서 꿈을 키워온 팬텀 키즈의 등장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팬텀 싱어 1을 보고 성악을 시작해 성악계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노현우의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를 더했다. 이 순간을 늘 상상했다. 는 노현우는 첫 소절부터 반전의 보이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윤종신은 팬텀 싱어
덕분에 발견했네요.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라는 진심어린 마음을 전했다. 먹 전현무 역시 팬텀 싱어가 이제 팬텀 키즈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역사가 쌓이고 있다. 라면서 감격했다. 이에 노현우는 너무 행복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이 자리를 꿈꾸길 잘했다. 라고 소감을 전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했다. 국악계의 라이징 스타 소리꾼 김수인의 당찬 활약도 시선을 모았다. 진한 여운을 남긴 김수인의 무대 프로듀서들은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규현은 오늘 본 무대 중 저를 가장 흔들어 놨다. 라며 감탄했고 윤종 씨는 쑥대머리 선곡이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서양이 이렇게 묘하게 만나나 너무 좋았다. 뒤통수를 친 끝까지 집중하며 들었던 무대 라면서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김문정은 언제까지 고영열만 찾으시겠습니까? 라는 그의 남다른 각오를 고영열이 잊힐 만큼 놀라운 부운을 만난 것 같다. 라는 센스 넘치는 심사평으로 되돌려주며 다음 무대를 기대케 했다. 월드클래스들이 포진한 1조에서는 이승민, 노현우, 김수인, 홍준기, 이동규, 오스틴 킴이 프로듀서들의 만장일치 합격을 받고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다채로운 이력의 참가자들이 포진된 2조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 스스로 야망 테너라 소개한 진원은 팬텀 싱어 시즌 1 우승팀 보르테 디콰트로 손태진의 사촌 동생으로 화제를 모았다. 시즌 3의 통편집 아쉬움을 딛고 3년 만에 재도전 한근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비전 공자인 세무사 김광진의 무대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국카스텐 황현우를 떠올리게 만드는 고운 끝판왕 무대는 기대 그 이상이었다. 손혜수는 무대에서 계산을 다 버리고 느끼는 대로 쏟아낸다. 너무 흥겹게 들었다. 라고 찬사를 보냈다. 박강현은 매 시즌 비전공자들이 이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라면서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